사람들은 말하지. 인간은 자유를 빼앗겨 봐야.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고. 어때? 너의 본 모습을 알겠던가? 아쿠티우스 맥스코 황제가 종족 전쟁 종전 4주년을 기념해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합니다. 헤이드로겐 기자. 황제 폐하, 저그의 재침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상황에서 군비를 증강하는 대신 레이너 같은 한물간 반역자를 잡는 데만 수족단을 퍼붓는 이유가 뭔가요? 제임 레이너는 대란 자치령에 대한 위협 그 자체입니다. 가증스러운 무법자이자 혁명을 핑계로 사회의 공포와 적개심을 퍼뜨리는 파렴치한 전쟁이지요. 레이너는 자신을 따르는 범죄자 무리와 함께 여섯 개의 각기 다른 음식에서 반란을 선동했다. 우리 자체의 공포와 심판을 쓸 것입니다.
게임은 끝나봐야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무관, 대원들은 준비됐나? 준비를 마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술 정보를 전송합니다. 좋아. 이제 혁명 한번 제대로 시작해볼까? 백화터 기지는 자치령의 마사라 병참 활동에서 무관, 현재 상황은? 자치령 군대가 백화터 기지에 마사라 병참 본부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마사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병참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최근 자치령이 일부 병력을 도시 밖으로 차출해 현재 병력은 비교적 적습니다. 주민들은 협조적인가? 백워터 기지의 주민들은 자치령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 병참 본부를 날려버리면 맹스크 녀석이 꽤 오랫동안 고생하겠군. 대원들을 준비시켜. 좋다, 제군들. 자치령 따위 겁낼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자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 네. 자, 사령관님, 게임 설명 동영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쁘게. 나쁘지 않은데... 간격 좀 벌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서 간다. 움직여!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시지. 자, 남자답게. 이웃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주시하십시오. 불평군자는 발전을 저해야 할 뿐입니다. 사령관님, 자치령 홀로그램 선전물을 파괴하면 맹스크에 대한 저항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맹스크 얼굴을 보고 있으니 고문이 따로. 부숴버려! 무슨 일이실 겁니까? 무슨 일인가?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다들 어디 있지?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가족들이... 이웃들이...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뭘까? 사령관님, 대규모 자치령 병력이 마을 중앙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전에 얘기한 특급 배달 작전을 실행해볼까? 자세히 말해보라고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하죠. 자, 남자답게. 우리 사회를 지키... 특공대 나가시다.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상황이 좋지 않군. 작전은 뭐지?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출동 준비. 말해보라고. 특공대 나가신다. 드디어 주민들을 찾았군. 식사는 발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다. 우리 형이 지난주에 광산으로 떠났는데 그러고선 연락이 안 돼. 도망자다. 저놈들이 민간인을 쏘자. 움직여. 자, 남자답게. 남은 누구냐? 스크, 천벌을 받을 거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를 잊지 않았군요. 앞쪽에 아직 사람이 많이 갇혀 있어요. 내가 구해내겠어. 노인호 보안관님, 이거 오랜만에 뵙네요.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제한구역이다. 너희 반란군 놈들을 못 체포한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나갑니다. 자, 남자답게.
저놈들에게 맞서는 건 꿈도 못 꿨는데 그게 가능한 거군요. 이제 여러분에겐 무기도 자원도 있습니다. 맹스크가 여러분의 삶을 멋대로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구역에서 제일 유명한 수배부이 일이 찾기 쉬워서 되겠나? 직접 보고 싶어서 말이야. 시민의 영웅, 지미 레이너. 타이커스 핀들레이. 옷 한번 멋지고. 세상이 좀 험악해서 자넨 냉동실 신세가 됐다던데 종신형이라고 말이야. 왜? 착하게 굴어서 외출 허가라도 받았나? 바로 맞췄군 친구. 난 이제 모범적인 시민이라. 그래, 즐거운 소식이라도 있나? 사업을 하나 제안하려고 왔을 뿐이야. 자네 자치령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나? 글쎄, 자네가 얘기해 주겠지. 외계 유물을 파내고 있단 말이야, 친구. 네 친구 맹스크가 외계 유물에 미쳐버렸어. 그런데 어떤 단체가 엄청난 돈을 제시했거든. 자치령이 가진 유물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말이야. 아, 이거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안 그런가, 타이커스? 계약 성립. 6대 3. 7대 3. 물론 내가 채. 이거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야. 좋은 시절이었지.